지금 현재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휴가를 좀 길게 내가지고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다니면서 캠핑하고 뭐 해루질하고 낚시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멀쩡한 직장인이라는 남자는 1년 중 3분의 1을 전국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는데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역시나 바다입니다. 아, 좋네. 오늘 여기서 자리 잡으시려고요? 오늘 여기는 잠시 들려가지고 밥한끼 하려고. 집게 하나 더 내고. 이번에는 차에서 집게 모양의 도구를 꺼내들었는데요. 바지 장화까지 입고 또뭘 잡으려는 걸까요? 밥 먹어야 되니까 또밥 먹으려면 잡으러 들어가야죠. 남자에게 바다는 텃밭과 같은 곳.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서는데 설마 이번에도 문어를 잡으려는 걸까요? 여기 한 마리 있네요. 네?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여기. 보이죠. 문어가 아니라 소라였네요. 발길 멈추는 곳에서 무엇이 잡히느냐에 따라 그날그날 메뉴가 달라진다는데요. 크다.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으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죠. 그렇게 많이는 안 잡으셨네요? 그냥 오늘 딱 먹을 만큼만 잡아가지고 한 끼 때우려고요. 그저 배고픔만 달래면 되니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데요. 꼬들꼬들한 식감이 일품인 소라. 오늘은 소라 숙회를 드시려나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소라에 매콤한 비빔면까지 곁들였습니다. 야무지게 비벼준 면발 위로 참깨까지 솔솔 뿌려주니 그럴싸한데요. 맛있어요? 최고.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풍경까지 신선놀음이 따로 없네요.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에게는 나름의 철칙이 있답니다. 오늘 이 바다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그 등록된 양식장이 있지만 이 표기하는 그 어플이라고 어플이에요. 이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게 양식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양식장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네. 비어 있죠? 예, 이쪽으로 오늘 갈 거예요. 일단 그 마을 어장 양식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양식 품목을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안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될수 있으면 피해서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